골고루 펴놔야 돼. 네, 펴놓고 여기에 질문지가 있으니까 서로에게 서로 뽑아주는 뽑아주기. 랜덤 질문. 응. 그럼 누구부터 뽑을까요? 가위바위보? 아니면 지금 나가위바위보? 뽀. 먼저. 아, 그럼 내가 먼저 뽑아서 줄게. 네. 내가 이겼으니까. 하늘 색깔? 가운데 있는 하늘 색깔. 뭐죠? 본명의 사랑. 아, 나도 답해야 되는 거죠? 네. 서로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명예, 사랑. 전 사랑이요. 진짜로? 네. 왜죠? 혹시 극단적인 건가요? 사랑을 아니, 생각하면 돈이 너무 없고 돈이 너무 많으면 사랑이 맞아요, 없고 맞아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니, 극단적이면 돈이 어쩔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돈? 근데 저 속물은 아닌데 근데 어. 이제 그 극단적인 게 아니라면 전 사랑. 극단적인 게 아니라면 사랑? 응. 극단적이라면 돈. 그럼 저는 극단적이어도 사랑할게요. 저는 굶어 죽어도 됩니다. 저는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나중에 돈 없다고 빈대라고 찾아오지 마세요. 돈을 선택했으니까 돈이 많아질 거니까 저는 굶어 죽을 때 돈을 꾸러 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한 사랑, 사연 씨는 돈 아니면 사랑. 네. 네. 금귤 색깔. 금귤 색깔. 네. MBTI는 요새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요새는 엄청 많이 하는. 사람 물어볼 때 MBTI가 뭐냐고 먼저 많이 맞아. 물어본다고 하는데 저는 할 때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요새는 ESFJ인가? ESPN인가? ESPN은 축구 부분인가? 스포츠인가? ESPN은 없어요. 아, 그치, 없지. S랑 N이 그거. 아, 그치, 그치, 그치. 아니, 먼저 할래? 나 잠깐 찾아볼게. 나 저장해놓은 거 있어. 먼저 뭐 어떻게 되죠? 저는 네, 이렇게 피파를 요새 피파를 해가지고 제가 네네 저는 네. 몇 번을 해도 똑같이 나오는 ISFJ라고 네. 용감한 수호자형 그래서 이제 캐릭터 막 영웅들 아이 그 MBTI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가 ISFJ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원래 또 되게 마블 좋아하죠. 네, 근데 전 아이언맨을 더 좋아하긴 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네. 아, 저는 지금 찾아봤는데 ESFJ, 그래서 사교적인 외교관. 아, 저랑 그러면 하나 빼고 다 똑같네요. 뭐라 그랬죠? 죄송해요. 잠깐. 집중 좀 해주세요. 아니, 캡틴 아메리카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ISFJ. ISFJ. 네. 약간 오빠는 어? 좀 더 외향형이고 전 좀 더 내향. 형 원래 되게 외향적이잖아. 나랑 좀 반대 아니야? 살짝 내향적이에요. 아, 그래? 네. 근데 저도 I일 때가 있고 E가 나올 때가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최근에 한 건 ESFJ의 사교적인 외교관. 네, 나왔습니다. 예술에 관한 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이 길이 맞는 건가요? 뭐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 다음 이제 제 차례니까 저희가 요새 퍼플 썸머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라색깔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자주색? 보라색. 자줏빛 여름이니까 이게 여름이니까? 어떻게 보라색이죠? 이게 보라색 아니에요? 약간 파란색 그런가? 질문,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남색? 남색? 이게 뭐지? 아니 약간 파스텔 톤.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색깔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걸로 그럼 이걸로 할게요. 오늘 아침에 들었던 노래. 이게 좀 진짜 막 설정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마이정크라고 스프링 어웨이크닝 넘버 그걸 들었습니다. 왜요? 마이정크 되게 신나서? 신나는 기분을 좀 느끼려고 아니면 본인 파트? 신나서 신나는 느낌 때문에 하신 거겠죠? 네. 좀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좀 신나 보이려고. 맞아요, 맞아요. 그,
혹시 뭐 들으셨나요? 저도 사실 이 진짜 이것도 저도 설정이 아니라 오면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레프트 비하인드 들었거든요. 진짜로? 이거 보세요. 지금 핸드폰 안 건드렸는데 진임식 레프트 비하인드 진입니다. 진, 이거는 진짜. 솔직히 본인 노래 걱정돼서 에이 항상 항상 대본 놓지 않듯이 노래를 항상 듣고 있는데 레프트 비하인드 오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갈까요? 다음 그럼 저는 어쨌거나 둘 다 되게 놓지 않는 네. 그렇죠? 이 작품의 와이프는? 진심이라는 점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저희 더블 벤들라 역할 정화가 초록색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초록색을 한번 뽑아보도록 제 차례 맞죠?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공연 저는 진짜 그저께인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 근데 원래 이거 뽑았으면 제가 답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조금 소름 돋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서현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제 쉬는 날 저희가 하루 걸러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날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영화 봤대요. 그래서 뭐 봤어? 이랬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날 그거 봤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근데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놀란 척하면서 나도 라고 너무 흑들어서 너무 연기일 거 티날 거 같은 거 뭔지 알지? 거짓 토크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썰로 대체했어. 소름 돋는 썰이었다. 근데 저 그러면 그 진심인데 거짓처럼 보이지 않게 맞아. 괜히 더 오버했다가 진짠데 안 믿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근데 진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진짜 좋아해서 여섯 번째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요? 네. 몇 번째 왜, 보셨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프라다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니, 아니는 아니고. 아니. 이거 나와서 저희 편집도 잘 해주신 거 같아요. 막 해도 되는 건데. 근데 필요하진 않은데. 괜찮은 거 맞죠? 네, 괜찮아요. 저 이거 한 입만 마셔도 네네. 돼요? 혹시? 목이 탄다. 영화 드라마 등이라 드라마는 안 보세요 요즘에? 아 제가 요새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저는 약간 한 번에 앉아서 뭐 먹으면서 계속 보는 거 좋아하는데 좀 그럴 여유가 없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공연은 혹시 뭐 보셨어요? 전 제일 최근에 본 게 스프링 어웨이크닝이거든요. 모니터한 거. 저도 최근에 저희 공연 봤어요. 아. 최근에. 아 맞아요. 저 할 때 보러 오셨. 맞아요. 그쵸. 저 할 때 보러 올 수밖에 그쵸? 없죠. 그쵸? 아, 아니면 같이 해야 되네. 맞아요, 맞네요. 오늘 공연이신가요? 오늘 공연이잖아요. 네. 파이팅!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 나온 색깔로만 한번 뽑아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오빠가 이제 뽑으실 차례. 그럼 이제 자줏빛 여름을 다시. 네. 나의 전성기는 땡땡땡이다. 나의 전성기는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이태원 거기 경리단길 가기 전에 되게 유명한 관상 봐주시는 그 분이 있어요. 그 TV에서도 나왔었고 근데 제가 거기를 심심해서 처음 막 사주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런 거 사실 믿지도 않고 관상 보러 들어갔는데 20대 후반부터 풀릴 거다. 재물은 지금이네요. 지금. 근데 제가 또 이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를 했죠. 네. 갑자기 그 관상 봐주신 분이 보고 싶어요. 아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 뭔가 이제 진짜 시작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나의 전성기는 약간 지금이다. 네. 근데 지금이면 너무 빨리 또 끝나려나? 아 전성기가 뭐. 계속 갈 수도 있겠죠? 그쵸 뭐 항상 그럴 수도 있는 거 그 매 순간마다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삽시다 삽시다 아 이렇게 묻어가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 저도 그거는 사주 봤는데. 사주 봤어요? 저도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저 제가 사는 근처에 사는 곳 근처에 진짜 유명한 사주 타로가 있어요. 이제 이름 말하면 다 아실 법할 정도로. 근데 거기서 이제 24살에 관운이 좀 있고 27살 때 또 좀 관운이 있다 있거든요. 제가 지금 24살인데 이렇게 유명한 집이라 그랬죠? 네. 저도 유명한 집이었어요. 같은 곳 아니지? 요? 그러지요? 그렇겠죠? 네, 아무튼 저는 이태원 쪽. 저는 어린 건대 입구 건대 입구 쪽. 아 거기도 많죠, 그런데. 네, 아무튼 저는 둘 다 지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24살이고 네. 20대 후반이고. 그렇죠.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네. 다음에 이 질문 또 받았을 때 지금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27살 때 받으셔야겠네요. 그럼 27살 때 한 번만 더 저한테 종이 들고 이거 따로 드립니다. 빼놨다가 맞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다섯 개 하는 식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네, 너무 네. 많이 떠들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가고 있죠? 각자 10분만 더 할게요. 지금 12분 했거든요. 그쵸? 15분까지 할 네네. 딱 한 개씩만 더 네네네. 한 개씩만 더 네. 아, 각 아 10개를 해야 하다 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재밌긴 하다 뭔가 처음에 원래 되게 단답으로 딱딱 끊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니까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아 이 오빠가 말이 진짜 내가 많으세요. 너가 더 많잖아 서연아. 오빠 저는 오빠랑 처음 그 다 같이 놀러 그 카페 갔을 때 카페 갔을 때 저는 이제 한 마디도 못 했었거든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재밌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희 이제 좀 화이트 순백의 화이트를 오케이, 한번 오케이, 뽑아볼까요? 멘탈 관리법 뭐 있나요? 있어? 저는 따로 막 멘탈을 이렇게 관리해는 아니고 멘탈이 나가면 그냥 한번 무너졌다가 혼자 땅굴 열심히 파다가 그냥 또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파줘야 이제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딱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막 맨 저희 팀 중에 그 서한이라고 있잖아요. 요가 소년, 명상 소년. 네. 그 친구 때문에 저희 연습할 때 종종 명상을 해봤었고 요새도 잘 때 명상을 틀어놓고 자요. 네. 근데 진짜 그 내 숨을 고르면서 잡생각들이 좀 빠져나간다 싶을 때 잠들어요. 근데 저는 자고 일어나면 뭔가 개운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걱정이 있고 아 뭔가 밤에 좀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일단 자버려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새 아침이 딱 뜨면서 조금 어제 그 걱정이나 흔들렸던 멘탈들이 조금 해소되는 듯한 근데 그 잠을 도와주는 게 명상이다. 네. 좋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서한이. 서한 오빠에게 박수. 네, 박수.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기 없는 색깔이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 주황색. 주황색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괜히 빨간색 고르시네. 주황색? 오케이, 아무거나 오케이. 아무거나. 오케이. 주황색. 현재 삶의 만족도. 현재 삶의 만족도. 현재 삶의 만족도. 100까지. 1부터 100이요.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저는 70점. 왜요? 일단 항상 부정적이지 않고 좀 긍정적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평타가 반이에요. 일단 50점. 밑으로 절대 내려가지 않고. 근데 요새 이제 힘든 시기지만 제가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행복해서 원래 한 80점대, 90점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 그래서
불쾌지수가 더해져서 마이너스 10에서 한 70 정도. 그 정도. 그러면 또 가을 되면 또 가을 되면 조금 올라가요. 근데 가을 때 이제 또 제가 공연 만약에 끝나잖아요, 10월달에. 네, 그럼. 그럼 한 제일 미니멈이 50이라 그랬잖아. 공연 끝나면 굉장히 허전하겠죠? 근데 날씨가 선선해. 플러스 10에서 60 정도. 날씨가 좀 굉장히 중요해요. 날씨가 중요합니다. 소연 씨의 현재 삶의 만족도는? 저도 근데 막 딱히 인생 막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는 되는 거 같은데 기본 70. 그 삶이 약간 근데 이제 너무 들뜨면 안 되니까 지금 네. 한 78? 되게 구체적인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다. 네, 너무 들뜨면 안 되니까. 그래서 2점 깎은 거예요? 네, 2점 깎았어요. 근데 마이정크드 이러면서 오셨다고? 업되면 어떻게? 들은 지 좀 돼가지고 다시 몇 시간까지는 안 됐지만 오케이. 좀 이따가 이제 또 공연하면서 마이정크 부르면 잠깐 80까지 찍고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78점이다. 아무튼 둘 다 그렇게 만족도가 낮진 않다. 네, 있는 편이다. 편이네요. 네. 네. 저는 제 삶이 행복합니다. 좋아요. 왜? 저희는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행복해요. 코로나 때문에 20점 깎인 것 같아요. 맞네. 아, 코로나. 다들 잠깐 조심. 그러면은 68? 68점 할까? 그럼 전 77 할래요. 68, 77. 77. 좋은데 숫자가? 그러니까 좋게 살아가자는 오케이, 의미에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한번 주세요. 하나, 둘, 셋. 넷.